아침 단장 중인 성환 씨. 하루를 맞이하는 오래된 그의 의식. 차로 정신을 깨웁니다. 거의 한 98% 제가 먼저 일어나죠. 아마 곧 일어날 거예요. 일어났어? 아내 순희 씨가 기상을 하면 성환 씨는 자리를 비워줍니다. 일어난 시간이 달라가지고 아침에는 혼자 마시는 게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 우리는 이 자세로 앉아서 한 시간을 차 소리 나는 건 차 마시는 소리밖에 없어요. 이곳에 화계에 온 건 노년을 보내기 위한, 거기다 우리가 차 없으면 안 되니까 차 마시는 저기밖에 없어. 밖에 한번 쳐다보고 차 마시고 눈 감고. 차로 시작해 명상으로 이어지는 부부의 아침. 자, 두 사람과 함께 산골에서의 하루 열어볼까요? 지리산 삼신봉 아랫동네. 순희 씨는 요즘 쑥쑥 크는 자식들 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우리 먹을 거 심은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또 올라오는 거 봐, 이거 봐. 둘이 먹을 만큼 심어놨어요. 얘도 씨 뿌려가지고 이만큼 된 거예요. 참나물. 곰치예요? 곰치. 곰치. 욕심부리지 않고 심은 푸성귀들이 하나 둘 효도를 합니다. 나오셨어요? 어디 가셔? 예, 빨래 하셨네. 아침상에 오를 쌉싸래한 곰취. 어머, 그냥 보면. 이제 제법 손때매운 산골댁이 다 됐습니다. 아내의 아침 요리. 근데 이 음률은? 아, 이들의 아침은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됩니다. 볕이 야물어지는 오전. 작업복 차림의 순희 씨. 오늘이 차 마지막이죠. 또 시간만 나면 계속 차밭에 차 따라가자 그러지만 허리 아파 죽겠구만. 자, 갑시다. 구시렁대는 성환 씨 말을 들어보니 찻잎을 따라가는 모양인데. 당신 집중하는 데도 참 좋아. 찾다는 게. 여기 온 지가 15년, 16년부터 올해가 세 번째 따는 거예요. 네, 덕금차도 하고 이거는 지금 이제 발효차 하려고요. 이런 거 있죠. 요거 쬐까는 거 요거. 이런 거 따서 덮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아이고. 조금 늘었어요. 올해가 세 번째라고. 동네 후배 밭인데요. 그 후배께서는 이 차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좋아하니까 저희 보고 이렇게 잘 마음껏 따 먹으라고 고맙게도. 예, 우리는 뭐 이거 선수들은 쌍으로다가 팍 하는데 우리는 찻잎 따기는 요통과의 싸움. 아이고. 똑똑 딴 찻잎이 어느덧 한 소쿠리. 차밭에서 한나절. 아 참 저기 좀만 더 저기 따야 돼. 왜 이렇게 보채? 이렇게 보채 가지고 차도 저 별 못 따고 우리가 따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 해야 얼마 나오지도 않아. 조금만 더 따봐. 조금만. 아니 촬영 끝나고 내가 꼭 진짜 약속할게. 한번 저 위에 꼭 따러 온다고. 오늘은. 아 저기 조금만 더 해. 해야 더 죽겠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소쿠리 해야 그거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 아, 뭔 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아, 차 욕심이 아니라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것은 따야지. 둘다 혼자서 나 쉴 거야, 먼저. 나중에 저 바가지. 아이고, 바가지. 긁을 바가지도 없어. 며칠 지나면은 얘네들처럼 홀딱 펴요, 얘네들이. 이것도 폈다고 사람들 안 따요. 어, 설마. 반칙을 한 성환 씨가 샛길로 빠져선. 먹고 가야지. 남편이 소쿠리 챙겨 떠버렸으니 더 딸 수도 없는 노릇. 그제야 차밭을 나오는 순이 씨. 아이고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차밭에. 가서 차 땄어요. 근데 우리 처음 와가지고 보니까 그때는 많이 죽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이제 비 맞고 어찌고 한참 되더니 차가 많이 나왔네. 요거 땄어. 작년에 차 준 거 막 봤어요? 네. 어땠어요? 좋게요.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그럼 뭐 올해도 또 시험 받아야지. 두 가지 다. 뭐 근데 큰일 났네. 혼자 가보셨어요? 먼저 나가고. 아, 오늘 가있어요. 네, 먼저 집에 갔어. 나 좀 태워주면 안 되실라나? 네, 잘했어. 그 어디 뒤로 탈까? 앞으로 탈까? 앞으로? 네. 괜찮아? 네.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예, 우리 저기 여기 우리 차 따먹으라고 그렇게 한 저기 차밭 저기 주인 양반이에요. 맘시좋은 주인 양반. 우리 동네에서 말이 최고로 없어. 그게 너무 고마운 거지. 아이고. 여보세요. 준비 올라가셨어요? 아. 그날 오후 부부가 나란히 마을 이웃집을 찾았는데요. 어? 언니. 언니 나와 계시네. 와, 이것 좀 봐. 언제 이렇게 다 키우셨대? 아, 진짜 언니네 집은 역시 꽃밭이야. 치마, 치킨에 막걸리.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다. 그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노래하고 돈 조금 벌어가지고 왔어. 아, 좋아요. 돈 버는 것 같고 네. 이거 사왔네. 아. 오늘은 치킨 먹는 날. 직원들어 와가지고 거범하게 돌아다니셔서 집을 소개시켜주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아이고 천일당은 너무 도시스러웠지요. 우리하고는 영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저희가 그러니까 꽤 됐어요. 이사 여기 집 사서 온 지는 15년에 왔는데 언니를 안 지는 그 전이거든요. 지리산 다람쥐라고 별명 붙일 정도로 지리산 구석구석 야생화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니까 옛날 이야기네. 연고도 없는 산촌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준 이웃입니다. 노래를 뭐 또 텅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영어 노래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영어 노래만 불러가지고 아이고 이럴 테라면 이렇게 낙양성 심리화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갈이 몇몇이며 좋다. 언니 무의 자연인데 오 예. 딱 좋을 만큼 한 잔씩 걸치고 좋아하는 차에 음악까지. 뭐 여기 오디션장도 아니고 무슨 뭐 아니 그니까 받으시오 가사를. 순희 씨가 기타를 잡았습니다. 자 열어 돌렸다는 그녀의 기타와 노래 푹 젖어 보시죠.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버릇진 모르고 가났지.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 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요. 우여곡절 끝에 차 만들기가 시작되고 차와 함께 익어가는 산촌 생활 3년 차. 오늘도 파릇파릇. 다음 시간 재즈 부부의 투닥투닥 산골 블루스가 찾아갑니다. 보고 싶어 더 이상 친한 얘기 하기 싫어 저기 봐.